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다이소의 다이소. 요즘 물가 미쳤지요? 제대로 된 물왁스 하나 사려면 기본 3만원은 투자해야 되는데요. 세차에 필요한 케미컬을 3만원에 모두 구입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3만원에 6개의 세차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개에 5천원이거든요. 다이소에 다 있고요. 제품 이름은 더클래스 세차용품입니다. 사실 더클래스는 국산 토종 세차용품 브랜드로 세차 환자들에게도 잘 통하는 가격대가 있고 트렌디한 제품 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가 다이소에 물건을 납품한다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네미온과 제 채널 배우 벤투스가 직접 다이소에 가서 구입해 성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3,000원짜리 다이소 제품과의 성능 비교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더클래스는 저렴한 가격에도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럼 다이소 더클래스 세차용품 활용에 어떤 방법으로 세차하면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디테일러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저렴한 가격에 셀프 세차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성지가 될것 같네요. 우선 세차장에 도착하며 본닛을 열어 열을 한김 식혀줍니다. 열을 식히는 동안 매트 세척을 하거나 진공 청소기를 활용해 실내 청소를 하면 세차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열을 한김 식혀주었다면 차량을 세차 부스에 넣습니다. 제일 먼저 휠과 타이어부터 세척해 보겠습니다. 본인 차량이 휠에 브레이크 분진이 많이 쌓이는 편이면 다이소 더클래스 철분 제거제부터 휠에 분사해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량은 정확히 39일 만에 세차하는 차량입니다. 오염과 분진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더클래스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약 3분 정도 뒤 고압수로 헹궈 주었습니다. 터치리스로 오염이 거의 다 제거된 것을 확인했고요. 작은 한 평짜리 공간 속 꿈을 노래하는 거울 속에 난 그 무대 위에 더 자유로운데 They say that I can fall That I should let go이렇게 철분, 분진 제거뿐만 아니라 오염물까지 세정이 되는 이유는 계면활성제라는 세정 성분까지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천원짜리가 별별 것을 다 집어넣었네요. 사실 시중에 파는 1.5만원 이상의 제품들처럼 붉은 철분 반응이 빠르지는 않지만 철분 제거제 특유의 역한 냄새를 상당 부분 억제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물론 도장면에도 해당 철분 제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철분 제거제가 휠 오염에 집중적으로 대응했다면 휠과 타이어 오염을 동시에 제거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다이소 더클래스 휠 타이어 세정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제품은 너무 저렴해서 부담이 없어서 폼 스프레이에 넣어서 클리닝을 해보았습니다. 철분 제거제와 휠 타이어 세정제는 내차 상황에 맞게 선택해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철분 제거제를 사용 후휠 타이어 세정제를 사용해 더블 클리닝 해주면 더 깨끗이 되겠지요.
이렇게 휠과 타이어 세정을 마쳤다면 고압수로 차량 전체를 1차 헹굼해 줍니다. 그리고 다이소 더 클래스 카샴푸를 꺼내 버킷에 카샴푸 1, 물 300으로 희석해 줍니다. 희석 비율이 머리가 아프시다면 적당히 콸콸콸 넣으시면 됩니다. 5,000원이잖아요. 5,000원짜리 카샴푸 거품 한번 볼까요? 제가 더 클래스 카샴푸를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버블맥스 카샴푸와 정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사장님이 미친 느낌? 버블맥스 카샴푸가 1리터에 14,000원 정도 하는데 이 카샴푸는 500ml에 5,000원이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Shining lights and purple sky, everything so bright. 기다려왔어 지금이야. Turn off your phone and off your mind. Look at you so bright. 멈출 수 없어 지금이야. Oh, I'll take you to the moon. Come on up, enjoy your ride. Enjoy your ride. Oh, I'll take you to the moon. Just be ready to enjoy your night. S 카샴푸로 차량 전체를 꼼꼼히 닦았다면 고압수로 다시 한번 헹궈줍니다. 이렇게 외부 세차를 마쳤다면 세차장 내 드라잉 존으로 이동시킵니다. 차량에 남아있는 물을 세차장에 있는 에어건과 드라잉 타월로 모두 닦아줍니다. 물을 닦지 않고 바로 주행하면 먼지와 물이 섞이며 말라 지워지지 않는 물때, 워터스팟이 쉽게 발생되니 꼭 차량에 남아있는 물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 다음 다이소 더클래스 물악수로 도장면을 초발수 코팅층으로 보호하고 광택까지 살려줄 거예요. 중형차 도어 한판 기준 3회 정도 분사하고 바로 타월로 닦으면 됩니다. 그럼 기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3,000원짜리 제품 2종과 물악수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발수력은 더클래스 물악수가 어나더 레벨로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기도 세 가지 제품 중 가장 상콤달콤했고, 불수원 제품도 향기는 괜찮았는데 파란색 제품은 향기가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슬릭감은 파란색 제품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 더클래스, 그 다음은 불수원이었습니다. 아무튼 5,000원에서 이런 발수력과 슬릭감, 그리고 작업성까지 잡은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클래스의 물악스 만드는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물악스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타이어 오염 방지와 타이어 색감 복원을 위해 다이소 더클래스 타이어 광택제를 발라줄 거예요. 타이어에 물을 모두 제거하고 발라주세요. 적당한 점성으로 작업성은 좋고요. 마르면서 가볍지 않은 포멀한 광은 5,000원짜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이어 광택제 원료인 실리콘 가격이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또 더클래스 사장님이 미쳤고 혜자인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 더클래스 실내 세정제로 실내 오염이 있는 부위를 정리해줍니다. 이 제품은 중성 제품으로 유리를 제외한 실내 모든 부위, 즉 가죽, 직물, 플라스틱 파츠, 대시보드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세정제, 제거제, 탈취제의 용도로 모두 국가 인증을 받아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클래스 세차용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성능과 그 사용 방법, 사용 순서를 설명해드렸는데요. 네미온의 개인적인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끝나누기는 있었지만 성능은 상상 이상이다입니다. 사실 닦아놓고 5,000원짜리 제품이 3만원짜리 제품처럼 최고의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는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 다이소 더클래스 세차용품은 5,000원인데 5,000원 그 이상의 값어치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기존 저렴한 마트표 세차용품에서 탈피한 충분한 성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이소 본사에서도 세차용품 가격대를 계속 3,000원으로 고수하다가 이번에 더클래스와 함께하며 5,000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엄청나게 성능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6가지 제품 중 베스트 픽은 카샴푸와 물악스입니다. 품절 뜨기 전에 다이소 들리면 하나씩 구입해 비축해서 차근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 5,000원짜리 세차용품의 성능을 세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철분 제거제를 다이소 최초로 입점시켰다는 것도 고무적이고, 다이소에 입점된 더클래스 세차용품 중 철분 제거제가 판매율 1위라고 합니다. 철분 제거제는 앞서 보여드렸지만 적당한 철분 제거 성능과 클리닝 성분 포함으로 평소 분진이 많은 휠에 뿌리면서 브러쉬로 휠을 닦는 분들에게는 혜자인 제품입니다. 아무튼 다이소 각 매장마다 재고 현황이 다르고 품절된 곳도 있으니 꼭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재고 확인하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셀프 세차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자신있고 편하게 추천해줄 수 있겠네요.
3만 원 들고 다이소로 가. 다이소. 더 클래스? 아니, 다 클래스.